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새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게 된 신인 배우 김우겸이라고 하고요.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좀 설렙니다. 베스트리요? 귀엽다. 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제가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이 항상 좀 여우 같다고 해야 되나? 많이 좋아해주고 찾는데 저는 또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우 같다는 어떤 그런 별명을 듣는 거 아닌가. 제가 저를 동물에 비유한다? 여우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에, 인정한다. 인정하고 그리고 아 이런 말 하기 좀 한데 뭔가 약간 유니콘 같다? 유니콘 같다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커트 커트. 아 왜냐면 저는 이렇게 착 피해 다니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너 뭐하고 다니냐. 예, 그쵸 그쵸. 홍보팀 너무 잘 놀려요. 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동물? 소? 우직한 느낌 그래서 유니콘으로 나가겠네요. 웃음이 좀 많아요. 감탄사 이런 것보다 되게 웃음이 커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조용히 하라고 자제를 시킵니다. 아, 저 좀 기타 치죠. 중학교 때 제가 연기를 하게 된 좀 이제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밴드부에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좀 노래를 많이 알아서 제 플레이리스트가 좀 좋아요. 저랑 같이 만약에 드라이브를 한다 그럼 제가 거기에 맞는 다양한 음악을 셀렉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예요. 아, 저는 진짜 좋아하는 시간대가 오후 한 2시? 요즘엔 2시, 3시쯤인데 그때 햇빛이 들어오거든요. 저 햇빛을 맞는 걸 되게 좋아해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거나 저 혼자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때 좀 제가 막 온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때 저랑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거를 저는 일기로 쓰거든요, 글로. 그런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회사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누군가랑 같이 일하는 게 좀 사실 두렵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그 여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놓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신기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. 신기하게 행복했어요. 10년 뒤에는 아마 제가 정말 선망하는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고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뭐랄까 성장한 제가 돼 있을 것 같아요.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싶고 앞으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더 수줍음을 많이 탈피하고 싶어요. 아, 네네네네. 되게 이렇게 질문들을 받는 게 많이 일상에서 있진 않잖아요. 그래서 진심으로 생각해보는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. 내가 예를 들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무 반갑고 앞으로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새로 들어온 김우겸이에요.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
촬영에서 더 많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끔 제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주 만나요. 네, 좋아요.